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오늘 죽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그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있잖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이 9.11 테러 사건 때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3,000명 정도 죽어서 온 미국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줬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담의 순간에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줬던 사람이 소방관들이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그 소방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그 소방관들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은 나도 소방관이 되야겠다 이렇게 했었죠. 올해 우리가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상자가 한 300명 됐죠. 그 결과 해경이 해산됐습니다. 찬물 도움을 극과 극 체험도 아니고, 그죠? 미국은 소방관이 영웅이 됐고 우리 한국은 해경이 분산돼 버렸고, 이게 바로 미국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그냥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극단적인 사건 두 개가 나고 보니까 한국과 미국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은 소방관들이 영웅이 되었느냐? 왜 미국 사람들은 그 소방관들 때문에 힘을 얻었느냐? 그렇습니다. 3,000명이 희생당하는 그 9.11 테러 사건에 소방관들이 300명이 순직했습니다. 300명이. 우리는 기울러가는 배 앞에서 들어가라,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라, 못 들어가겠는데요. 왜? 왜 못 들어갑니까? 죽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경은 아무도 순직하지 않고 단지 그 민간 다이버들만 한 두 분 죽었나요?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이게 한국의 자화상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한테 도대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해경한테 이렇게 합니까? 제 친구가 목포 해경이거든요. 예. 목포 해경 간부인데 제가 전화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제가 전화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것들 이렇게 이 차이가 뭔가?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기독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요, 여러분과 저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우리 한국은 조상들로부터 아주 깊이 우리 DNA 속에 각인된 두 가지 종교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불교적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불교는 내 자신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요. 내 자신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려는 그 불교 절간에서도요, 자신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기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게 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를 보고 좋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이 이야기했어요. 그게 원래 불교 정신인데 뭘 그걸 그렇게 좋아를 하냐. 원래 불교가 무소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절간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는커녕 유소유에다가 그냥 따블따블로 소유를 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마음 자세로 절에 옵니다.
그래서 절에 가게 되면은 촛불 8뚝만한 촛불들이 있는데 그 촛불에 다 보면은 황금색으로 소원 성취라고 써 있어요. 그걸 돈을 주고 사서 불을 피워 놓으면은 소원이 성취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있긴 한데 불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교 안에서도 몇 명 없고 그나마 법정 스님이 좀 불교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 DNA에는요 불교적 성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느냐? 유교하고 무속 종교가 두 개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대대로 이어받은 유교와 무속 종교인데 이 유교와 무속 종교는 둘 다 특징이 현세 기복적인 종교입니다. 현대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해서 얘네들한테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당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천국 가자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럼 우리 무속인들은 그런 거 이야기 못합니다. 우리 저기 유교에서 내세를 논한 거 봤나요? 유교에서는 내세를 논하지 않습니다. 겨우 있으면 뭡니까? 조상신, 조상신들이 유교에서 있는 내세관이죠. 근데 그 조상신도 역시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달라, 농사 잘 짓게 해달라, 비 잘 오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전부 다 현세 구복적인 종교가 우리 모든 민족에게 DNA 속에 뿌리뿌리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세 기복적인 종교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교 정신과 무속 정신에 입각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끝은 죽음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거지처럼 살아도 살아있는 게 낫지 정승처럼 살다가 죽은 것보다 거지 좀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조상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깊이 갖고 있는 속담 중에 하나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중요치 않고 결정적으로 내가 딱 성공하게 된다, 내가 그것을 딱 잡게 된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쨌든 그 방법이 어쨌든 상관없이 목표만 이루면 된다는 그러한 정신이 전부 다 우리 민족의 정신인 거 아시고 계시고 있죠. 자, 이런 정신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도무지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미국은요, 서양은 그 죽음이 기독교적 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제가 뭐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말을 가려서 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들 당신은 요즘에 돈 좀 많이 번다고 뻐기고 있는데 내 인터넷 보니까 아니 아이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다 쳐다보고 그냥 가던데 당신들 세계 선진국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아서 선진국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쿠웨이트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언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진국이라 그러느냐, 돈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머리를 쿡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그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에게 빨리 119를 신고해가지고 그에게 피를 절제시켜서 살리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다 구경하고 돌아다니면은 그게 어찌 중국을 믿고 세계가 중국을 1등 국가로 여기게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돈 좀 번다고 베는 게 없냐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예, 잘났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 하나하나가 기독교적 정신을 무장하지 못합니다. 왜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했냐면 우리들의 정신이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철저히 현세적입니다. 내세관이 전혀 없어요. 내세관이 전혀 없는 현세적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유일한 축복은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왜 한국에 와가지고 이화 여대 앞에서 자꾸 사진 찍냐. 그 이화가 중국말로 돈을 번다 그런 뜻의 발음과 똑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화라는 그 간판을 보고 찍으면은 돈을 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와가지고 졸지에 이화여대가 중국인들의 관광 코스로 되었다고. 희한한 일들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데 걔네들은요 뼛속 깊이 현세 구복적인 게 있습니다. 뼛속 깊이 돈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대로 몰려와서 이 교회에서도 현세 구복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현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기독교는 현세의 관심을 탈피하는 것을 기독교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냐면 내가 관뚜껑이 닫히고 난 다음부터 드디어 나에게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부터 기독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는 70년, 80년 살지만 내가 죽어서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관뚜껑 이후부터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그러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현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세계적인 문제로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골똘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있는 것들이 현세 구복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세적인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니 불경의 가르침이 우리 민족들의 머릿속에 들어왔지만 그 불교의 가르침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현세 구복을 하였듯이 지금 기독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DNA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민족과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처럼 우리의 내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서 순직하는 그런 소방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우리 해경이 가지고 있던 죽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해경은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소방관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는요, 평상시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차이가 위기 상황에는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한국과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요, 절대로 그들은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해줄 생각이 추어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미개하거든요. 뭐 미수다 같은 프로에 보면, 제가 미수다 이런 건 프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가끔 보면은 이렇습니다. 좋은 남편의 조건 뭡니까? 예, 돈 잘 버는 사람. 예, 우리나라는 돈 잘 버는 게 하여튼 일입니다. 남자는 예쁜 여자. 그 인터넷 보니까 20살 때, 20대 때 좋아하는 여자, 예쁜 여자. 30대 때 좋아하는 여자, 예쁜 여자. 40대, 예쁜 여자. 70대까지 예쁜 여자. 80대, 건강한 여자. 이렇게. 우리는 뭐, 남자는 너무 단순해요. 아주 이게 동물인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돈 많이 버는 자, 능력 있는 남자. 이게요, 아주 뼛속 깊이까지 있는 거예요. 그걸 서양 여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을 저렇게 하는 것인가?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 얼마나 미개하게 느끼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돈만 밝히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겉만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을 완전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한테 물려받은 그 못된 현세적인 것들을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내세적인 걸로 바꿔야 됩니다. 한 몇 년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중산층 뭡니까? 상계동에 40평짜리 아파트에 차가 2000cc 이상, 연봉 5000 이상을 우리 한국에서는 중산층이라 그런다. 근데 영국에서는 1년에 몇 권 이상 서적을 읽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남에게 봉사하면서 또 음악회를 몇 번 다니고 이런 것을 중산층이라.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돈. 예? 아파트. 돈 많으면 중산층.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은 정신,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인간의 삶에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를 갑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라고 합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어디 갑니까? 중국 가죠? 필리핀 가죠?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못 사는 나라만 가요. 못 사는 나라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를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영국과 미국과 신학의 선진국가에서 와서 신학 강의를 해달라.
와서 우리들에게 설교를 해달라. 그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가서 집회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한국교회 수준을 한 단계 낮게 보기 때문에. 왜 그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계 굵직굵직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무슨 교회 WCC 같은 거 하면 돈을 얼마나 우리나라가 많이 내는데 왜 그들은 우리의 수준을 한 단계 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의 신앙은 가짜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그냥 다 긍정의 힘, 뭐 열심히 해서 현세 잘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딱 보고 모를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회 같은 데서 우리 한국 사람 가지 못해요.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갈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요. 1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잠. 그러면 잠은 뭐냐 그러면요. 잠을 자다가 여러분 해코지 당한 일 있습니까? 잠은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분명히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죽음과 비성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의 죽음은요. 재난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요. 잠으로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잠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잠자다가 두려움에 빠집니까? 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머리 대면 곧바로 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잠은 우리를 해하기는커녕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우리에게 쏘는 게 뭐냐? 사망을 향해서 쏘는 게 뭐냐? 우리의 죄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우리에게 쏜살같이 쏘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왜 갑자기 또 조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죽음이 공포스러운데 이건 서양과 동양을 다 떠나서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알았는데 전 세계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 가지가 아주 독특한 장례 문화가 있답니다. 첫 번째, 죽은 사람에게 얼굴을 덮는 거.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네요. 내가 뭐 외국에서 죽은 사람 못 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얼굴을 덮는답니다. 그럼 외국은 뭐하냐? 자세히 생각해보면 외국은 얼굴을 보이죠. 이렇게 보여서 관에 유리뚜껑을 하거나 관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 한 번씩 딱 보고 이렇게 꽃을 주고 가는 그 영화는 봤잖아요. 외국을 안 나가봤어도. 그 우리 안 나가보면 영화를 보고 참고해야죠. 그들을 보면은 관뚜껑 열어가지고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 맞대고 뽀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딱 덮는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죽은 사람한테 화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장을. 근데 둘 다 뭐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 못 보겠다 이거고 서양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공포가 무서우니까 예쁘게 화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는 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만, 현재 우리나라만 시신이 없이 장례식을 치른답니다. 시신은 냉장고에 넣어버리고 이 사진만 딱 갖다 놓고 장례식을 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독특한 건 세 번째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운답니다. 제일 많이 울어요. 여러분 또 서양에 안 가봤잖아요. 서양에 가보면은 버릇 없이 서양 사람들은 버릇 없이 꼭 장례식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와요. 우리는 바닷가 가도 선글라스 끼면 버릇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선글라스 끼고 양복 쫙 빼입고 검은색 장갑 딱 끼고 딱 오네요. 엄청 멋있습니다.
아, 쟤네들이 왜 장례식장 오는데 저렇게 선글라스 끼고 올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눈물을 안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안 보이려고. 근데 우리는 선글라스 끼고 오면은 가인마 너 돌아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저앉아서 울어야 됩니다. 주저앉아서 울고 엉엉 땜을 쥐고 울어야 돼요. 제가 제 친구 할아버지 장례식장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일장을 합니다. 오일장. 그리고 전통 유교식 제사를 진행을 받습니다. 뭡니까? 여기 새끼로 다 머리하고 동봉바사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고 새끼로 하고 그다음에 예, 모시 삼배 있고 그 대나무 지팡이 짚고 이렇게 어이 어이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듣고 소식 듣고 갔어요. 저는 몸으로 갔었지만 그 집에 이렇게 딱 상주들이 앉아 있다가 딱 앉아 있다가 저희가 딱 들어가면은 버뜩 일어납니다. 한 줄을 씁니다. 그래서 어이고야 어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면 또 앉아 있어요. 그 또 다른 사람은 또 일어나서 아이고 아이고 이럽니다. 그런데 계속 울어야 돼요. 24시간 내내 5일 동안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 힘들죠. 그러니까 테이프를 틀어놨더라고요. 계속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는데 어디서 들리라 했더니 테이프를 들어요. 손님 오면 끄고 다시 자기들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은 울어야 됩니다. 계속 울어야 돼요. 끊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서양은 눈물을 참는 게 미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이 그들에겐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 죽음이 그들에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울지 않는데 우리 한국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단절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갈 때 두 다리 펴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주저앉죠. 저번에 아현동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인들한테. 한강에 영감님하고 아들하고 둘이 둥둥 떠나가면 누구를 잡아줄 거냐. 그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1초도 안 걸리고 아들! 그 권사님 여기 아직도 계셔요. 영감님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핏줄이 필요합니다. 핏줄이. 근데 서양인들은 남편을 건지더라고. 여러분 남편과 자녀가 떠나러 가면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핏줄이 강합니다. 우리는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핏줄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이 절망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죽음이 비록 순간적으로 슬플지라도 그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그걸 잠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잔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주무시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지금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죽을 때 잠이라 그랬는데 지금부터 죽음을 연습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음은 잠이다. 그래서요. 또한 이 잠은 휴식과도 같습니다. 푹 자고 나면 다 풀리죠. 그러므로 전도서 5장 12절 말씀에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죽음이 달게 올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14절에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야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죄 안에서 죽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죄 안에서 죽기 때문에 공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죽을 때, 그래서 죽을 때 아마 여러분을 이제 그 관에다 묶고 딱딱딱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납니까? 그 관에 못 박는 소리가 딱딱 들리는 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듣습니다. 내가 죽을 때 관의 못 뚜껑이 바뀌는 순간에 그 소리와 동일하게 주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나인성으로 갔을 때 과부가 엉엉 울고 왔습니다. 주님이 지나가다가 과부한테 왜 그러느냐? 우리 독자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살리십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죽으면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응급실에 옵니다. 온 천지가 피가 떨립니다. 그러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누르고 막 잭션 막 이러면서 푹 넣고 막 하고 막 이럽니다. 그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맥박이 뚝 하면은 다 가버립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으면 의사가 할 일이 있는데 생명이 떨어지면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가 죽어 있을 때 아이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가 할 때 주님이 그 죽음을 만납니다. 그럼 주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지옥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옥에서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전부 다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천국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말할 때 영원한 형벌이라 그랬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고 그곳에서는 입에 물 한 방울도 닿기 힘드는 그런 아주 처절한 갈증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천국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이 영원한 복락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옆에 있는 죽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기쁜 것입니까? 안 기쁜 것입니까? 아, 이상하군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 있어서 나사로가 죽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는 게 기쁘다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풀어주는 그 잠, 안식, 그 다음에 그 죽음도 기쁜 것이다. 왜? 너희가 주의 품으로 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내세에 가는 준비하는 날이라고 생각할지어다. 위스턴 처칠 아시죠? 처칠이 장례식이 런던의 성 바울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처칠의 그 시체가 교회 가운데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처칠의 어떤 장례식이 시작할 때 그 군대에서 그 나팔수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맨 교회 꼭대기에서 취침 점호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군대 가면은 10시면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 취침 나팔이 빰빰 딱 울립니다. 정숙한 거예요. 이제 처칠은 일생을 고난과 일생을 치열하게 살아서 이제 그가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과 잠자리로 들어간다는 취지에서 취침 나팔을 쫙 붑니다. 사람들이 다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그 취침 나팔이 끝나고 곧바로 기상 나팔을 붑니다. 빰빠라밤빰빰빰빰빰빰 짱 빰빠라밤빰빰빰빰빰빰. 처칠이 기상에서 하나님께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 장례식은 슬픔만이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 품으로 기상에서 갔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주를 섬기다고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래서 그는 기상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안 게 하나 있습니다. 안산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14명이 죽었답니다. 그 교회 고등부에서. 아주 슬픈 일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슬픔에 빠져있지만 그 자녀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해서 그 살아있는 세월을 지옥의 세월로 그 세월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품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던 우리 아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들을 보면서 내가 귀중한 걸 잃어버렸구나. 이 아들 공부시키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다가 이 아들 잃어버리면 내가 아주 슬프겠구나. 나 이 아들과 더 좋은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학원 안 가냐? 빨리 가야지. 우리는 뭐 모든 걸 잠시로 끝내죠. 포자고 있는 거 보면 화가 나고, 이 인간이 이게 뭐가 되려고 이러냐. 잠시입니다. 잠시. 사람들이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갑니다. 아주 아이가 어릴 때 언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고 건강하게만 바란다. 고등학교 때까지 건강하게 커봐요. 죽이려고 그럽니다. 야 이놈아, 너 뇌는 다 두부로 돼 있냐?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죠? 우리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바삐바삐 아이들에게 뭔가를 지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다가 이런 일 딱 당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주어질 게 뭡니까? 하나님 믿고 주와 동행하는 걸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에게 계속 주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속 주를 의지하는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면 아마 그 자녀들이 죽고 난 다음에 주의 품으로 간 걸 확신하고 아마 덜 슬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뭔가를 1등하라 2등하라 심어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 가보니까요, 중국 베이징 대학교, 중국 칭화 대학교, 그 다음에 홍콩 대학교, 홍콩 과기대, 이런 애들은요, 우리나라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얘네들하고 격이 틀립니다. 격이 틀려요. 왜? 우리 서울대 갈 때 4,500만 명 국민 중에 서울대 가죠? 거의 13억 중에. 13억!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4,500만이란 그런 그 우리로 말하면 도가 있습니다. 거기 말하면 성. 4,500만, 5천만 명 중에 1등 한 애가 예, 베이징 대 가는 거야. 걔네들은 괴물입니다. 괴물. 근데 걔네들을 인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똑똑해도 걔네들은 사상 자체가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대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를 인류국가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홍콩대학교 포항공대는 이미 카이스트랑 포항공 아니 홍콩대학 홍콩과학대는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를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류대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뭐 여러분 절대 가보지도 않았겠지만 하버드 대학, 제가 노량진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 고시원이 있더라고요. 무슨 연관이냐. 그런 데는 다녀봐도 여러분 하버드 못 가잖아요. 예일대 못 가잖아요. 그때 갈 때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봉사가 없어요. 봉사가. 근데 그런 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가 봉사하는 사람, 남을 위하는 사람에게 들통나야 됩니다.
그가 악기가 있는 사람, 악기를 잘하는 사람. 근데 그들이 악기를 다루는데 얼마나 잘 다루냐면 거의 프로처럼 다루는 거예요. 그가 운동을 하는데 거의 럭비 수준 선수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화와 예술과 남을 섬기는 것들을 다 통괄해서 뽑는 게 미국의 대학이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학들은 공부만 잘하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졸업하면 그들이 이끄는 사회는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너가 이 땅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너희의 삶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동행하실 것이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들아, 이 땅은 남을 베풀고 살아야 되고 만약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건져서라도 그를 살려라. 이게요, 이 가르침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1등 시민 만들어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너만 잘해라, 너만 1등해라, 남 필요 없다, 너만 해라. 이건요, 아이를 괴물로 만듭니다. 아이를 괴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해도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는 들어갔겠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맞이한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린 절대로 자기를 희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기쁜 것이다. 우리 아이가 나랑 같이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 가면은 그때 우리 아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웁니다. 공항에서 아유 잘 가라 웁니다. 집에 있다가 아들이 생각나서 웁니다. 그러지만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왜? 성공해서 올 거니까.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웁니다. 보고 싶어요. 그러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죽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현재 삶은 전부 다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기복에 다 매몰됩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기독교의 복음을 외쳐도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현세 기복적이 됩니다.